안소희 관상은 양귀비 관상이라 재물이 넘쳐나는 관상입니다. 세상에 재물이 몽땅 복으로 들어오는 관상입니다. 동물 물상으로 보면 토끼상에 해당합니다. 토끼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동물인데 사람이 동물 양상을 하면 출세 성공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마는 넓은 갈매기 상이라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마이고 이마가 얼굴에 비하여 약간 넓은 감이 있습니다. 이마가 넓으면 이혼수가 강해지는데 소희는 약간 넓고 갈매기 상의 형태라서 결혼운이 좋고 배우자 보기 좋은 이마에 속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정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식복도 좋은 상에 해당합니다.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관상입니다. 소인은 이마가 현미양처상에 속하고 눈꺼풀의 전태궁이 현미양처상에 속합니다. 여자 관상 중에서는 상의의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인복이 좋은 부처기이고 귓볼이 두터워서 정이 많고 인복이 많은 상입니다. 귓볼이 많이 두툼할수록 인정이 많고 귀가 클수록 인복이 좋고 귓볼이 넓고 길수록 재복이 좋습니다. 반대로 귀가 얇으면 인색하고 인정이 별로 없고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고 복이 별로 없는 귀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 귀가 두툼하거나 두툼한 사람을 사귀면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반대로 귀가 작고 얇고 귓볼이 얇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친구로서는 별로 좋은 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소희의 옆모습을 보면 둥근형입니다. 둥근형은 외향적인 성격에 속하는데 토끼상이라서 말이 없고 조용하고 정적인 성격입니다. 조심성이 많고 실수를 잘 하지 않고 심사숙고형의 성격이고 옆모습이 둥근형도 성격이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엄청 외향적인 성격인 사람이 있고 둘째는 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혈액형으로 말하면 A형인 사람들이 대부분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 A형인 사람들이 무조건 내성적인 게 아닙니다. 외향적인 A형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소희도 옆모습으로 따지면 외향적인 성격인데 앞모습의 전체적인 관상은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소희는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이 복합적인 성격입니다. 옆모습이 둥근 사람치고는 특이한 성격에 속합니다. 앞턱은 부드러우면서 강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노년 말년운이 좋은 턱이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복을 불러오는 관상이라서 어른들과 시 부모님이 좋아하는 관상에 속합니다. 눈은 고양이상에도 해당하고 토끼상에도 해당합니다. 이성운이 강한 상에 해당하고 순수하고 명랑하고 정숙하고 정적인 상에 해당합니다. 고양이상은 명랑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토끼상은 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소인은 이 두 가지의 성향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넓고 탄력이 있어서 왕비의 관상에도 해당합니다. 눈꺼풀을 전태궁이라고 하는데 전태궁이 넓고 탄력이 있으면 남자는 왕의 관상으로 보고 여자는 왕비의 관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진짜 왕이나 왕비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 전태궁이 좋으면 자식복이 특히 좋습니다. 소인의 이마도 좋지만 전태궁이 좋아서 자식복이 좋은 관상입니다. 연예인들은 결혼운도 좋고 자식복도 좋은 사람이 잘 없는데 소희는 결혼운도 좋고 자식복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아무리 결혼운이 좋아도 소희는 연예인이다 보니 결혼을 늦게 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은 일반인보다 이성운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운이 좋아도 늦게 결혼하는 것이 결혼운의 보탬이 됩니다. 체형도 좋은 체형에 속합니다. 옛날 관상학에서는 몸이 길고 다리가 짧은 상을 좋은 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관상도 시대를 반영하여 봐야 하기 때문에 현대시대는 옛날과는 반대로 보아야 합니다. 팔다리가 길수록 인생이 평탄하고 재복이 좋습니다. 소인은 팔다리가 길쭉길쭉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이고 직업운이 좋은 체형입니다. 여성 중에 체형은 좋은데 직업운이 안 좋은 여성분들은 결혼운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형이 좋으면 직업운이 좋거나 또는 결혼운이 좋게 흘러갑니다. 입술은 활입술에도 숙하고 앵두입술에도 숙합니다. 이성운이 강한 입술이고 배우자 보기 좋은 입술입니다. 평상시에 입이 열려있는 형태입니다. 입술은 평상시에 다문 입술인 사람이 있고 열린 입술인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 입술이 다문 입술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상을 비교 분석을 해야 하고 소희처럼 평상시에 입술이 열린 입술인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인데 입이 열려있으면 활동적이고 체력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단 여자인 경우는 이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이 열려있으면 이성운이 강하여 남자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희의 치아는 옥리에 속합니다. 물질욕이 강한 치아입니다. 다음 생을 위하여 선합을 많이 쌓아야 좋습니다.
코는 아담한 절구코에도 속하고 복코에도 속합니다. 제복이 좋은 코입니다. 인중은 화기 인중에 속하여 예체능 기질이 강하고 감각이 좋은 인중입니다. 인중이 짧은 사람들은 수명이 적당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소인의 인중이 약간 긴 편에 속하여 수명이 긴 편에 속합니다. 인중이 긴 사람은 대부분 수명이 긴 편입니다. 눈썹은 길고 진하고 눈을 감싸는 눈썹이라서 제복이 좋은 눈썹이고 인복이 좋은 눈썹입니다. 눈 아래 눈물점이 있는데 저 점은 인복점이 아니고 눈물점입니다. 장걱정이 많은 점이고 이성운이 꼬이는 점입니다. 복점이 아니기 때문에 빼는 것이 좋습니다. 눈물점은 안 좋은 흉점에 속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의 전체적인 관상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후의 관상입니다.